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조계의 스타, 종편의 스타, 유튜브의 스타 서정욱 변호사인데요. 이재명 소환이죠. 17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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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보는 이재명 이제 그 조사. 예. 이걸 좀 이게 보면 예. 일단 이제 그 조사를 누가 하느냐? 네, 예, 누가 합니까? 부부장 검사할 것 같아요. 예. 최재순. 아, 최재. 자에다가 이. 예. 어떤 분이야, 이분이야? 재순 최재. 부부장 검사. 예. 중앙지검의 그 반부패 일부의 부부장 검사인데 이분이 그 옛날에 그 우리 최서원 씨 그때 국정농단 특검 예. 거기도 이게 파견 갔고요. 예. 엄청나게 그 엘리트입니다. 아, 엘리트. 계속 중앙지검 그다음에 그 법무부에 근무했어요. 초임지가 이제 서울 북부지검 그 정도로 이게 성적이 우수한 실력이 있는 사람. 연수원은 이제 그 37기 기수는 아래라도 진짜 이게 수사력이 뛰어나다. 이런 데 특검에 파견 나갔던. 근데 혹시 좌파는 아니지? 아, 특검에 파견 나갔다. 윤석열 한동훈 사단의 핵심이라 봐야죠. 아, 그래? 특검에 파견 나갔으니까. 난 그게 겁나 아주 그냥 좌파들이 뭉개. 이분이 직접 조사합니다. 아, 좋아요. 원래 이제 그 부장검사 엄희준 부장검사가 이제 조사는 안 해요. 엄희준 반부패 일부. 나중에 체크만 하겠지. 그러니까 그 원래는 이제 그 가면 보통 건물급이 오면 차장검사 고형곤이잖아요. 사차장이거든요. 보통 이제 차장이 차 한잔 마시고 좀 하고 이게 조사 가는데 그렇지. 이 점재명이하고는 그런 게 없어요. 검사라고 원수기 때문에 차 한잔이 없어 저번에도. 아, 지재명은 차 한잔. 차 한잔 안 하면 차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차 주면 차 줬다고 지랄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이제 차 한잔 안 마시고 바로 이제 검사실로 가가지고 오케이. 이제 그 최재순 부부장 검사가 조사할 걸로 보이고 네. 아마 이제 뭐 이재명이는 또 몇 장 적어와서 대충 던지놓고 이게 다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은 이제 뭐 조사 거부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검사는 다 질문해야 되거든요. 네. 질문이 다 이게 또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아마 수사가 부부장 검사 최재순 부부장이 한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차 한 잔은 없다. 네. 처음부터 이게 예우는 없어요. 네, 이제 송영길도 뭐 전화도 안 받잖아 찾아와도 이제 뭐 죽고 살기 싸움이니까 검찰과 그렇지. 이재명이 완전 외나무 다리 결투인데 뭐 차 한잔 이런 건 없다 네. 이래 보면 되고 네. 근데 이번에 소환이 조심하게 두 개입니다. 네. 이걸 잘 모르고 백현동하고요. 네. 중요한 게 위증교사. 위증교사 이게 큽니다. 이 두 가지로 소환한 거예요. 뭐를 위증했다는 거예요? 검사 사칭. 아, 검사 사칭. 옛날에 그 KBS PD 그 최철호 PD죠. 그래. 최철호 PD하고 이재명이가 변호사 할 때, 예. 그때 둘이 이재명이가 주범이잖아. 그렇지. 이재명이가 다기 그 알려준 거거든요. 검사 이름하고 예. 최철호 PD 어떻게 알아? 예. 근데 이용 다 안 거예요.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검사를 사칭해가지고 예. 분당의 파크뷰라고 있잖아. 예. 파크뷰 그 특혜 분양 사건 시절에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기자면 대답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검사를 사칭해가지고 그때. 성남시장이 김병량이야. 김병량 예. 시장이고 그 밑에 수행비서가 이제 이번에 기소된 김진성 수행비서가 김진성 이분이 폭로한 거예요. 예. 이분하고 이제 이거 통화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검사 사칭은 모든 게 이재명이가 주범이 되려가지고 이재명이가 옆에 있었다는 거 아니야? 뭐 옆에 있고 뭐 변호사 아, 검사 이름도 알려주고 다 해주고 주도한 거죠. 그래 주도하고 이제 얘는 저 통화만 한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재명이가 벌금이 150만이 나왔어요. 예. 150만은. 그럼 이게 끝났잖아. 그런데. 근데 이게 왜 문제됐냐. 이번에 이제 선거할 때, 2019년에 또 도의회 선거를 했잖아. 예. 그때 이게 검사 사칭이 정과가 문제됐잖아.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허위 사실로 공표해버린 거지. 나는 검사 사칭에 관여한 게 없고, 아~ 나는 이게 그냥 나도 피해자고, 그냥 이게 뭐 갈준 것밖에 없지 내가 직접 주도한 게 아니다. 그 말 안 했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허위 사실을 부활인 거지. 입방정 떨었구나. 예. 이거 구라가 이 몸에 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검사 사정에 자기는 무관한 것처럼 아~ 이렇게 허위 사실로 해가지고 이게 또 아~ 재판이 되니 음흠. 그때 이재명이가 아하. 직접 김진성 씨한테 전화를 한 거죠. 오케이.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그때 너그 그 김병량 시장 측에서 우리 이재명이를 잡아열라고 저 PD는 고소 취하하고 예. 이재명 쪽으로 이게 범인을 돌렸다 조사겠다 이걸 증언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이게 이재명 목소리가 나와요 육성으로. 그 옆에 있었대. 다 녹음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전화 통화가 예. 완전히 김병령 측에서 마치 이재명을 타겟으로 PD는 취하하고 이재명 말기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았다 이렇게 증언해달라 이래가 이재명이 무죄 받은 거거든요. 예. 위증 교사에서 예. 이게 지금.
김진성 씨가 기소가 됐습니다. 구속은 안 됐지만 이 김진성 씨가 백현동의 김인섭이 아까지 사업하는 사람이야. 아, 이게 백현동 연결된 사람이야. 예,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예. 김인섭이 편에 왔지. 이재명 쪽이야. 예. 그러니까 그때 위정을 했겠지. 자기도 이제 그 백현동에서 김인섭 씨가 또 꿈을 얻어보게 되니까 예. 그때 이재명이가 부탁하니 아마 이게 위정을 해준 것 같아. 네. 지금 자백해버렸어. 김진성이가 이재명이가 부탁했으나 위정했다. 자, 이게 그리고 녹음 파일이 넣어버렸다니까. 야, 이게 다 나와. 이게 이번에 소환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소환되는 게 두 개. 아까 저 위정교사 김진성 씨 검사 사칭. 그 다음에 이제 그 백현동이죠. 백현동. 그래서 이제 이거 들어가면 최재순 부부장 검사 물을 거야. 네. 뭐 점재명 시인은 안 하고 그냥 이재명 이 대표. 이 대표님 예, 이렇게 호칭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김인섭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묻겠지. 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이재명의 거짓말이 나와. 하고 그 사람은 2006년도 내 선거 좀 도와준데 그 나온다. 이후에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 이렇게 할 거라고. 그렇지. 그러면 이게 최재순 부장이 아니 2014년에 당신이 그 성남시장 재선할 때 사무실을 누가 얻었냐 말이야. 아. 선거 사무실 누가 얻었냐고. 아. 그때 임대료는 누가 냈냐고. 김인섭이 냈잖아. 다 자기는 얻었지. 그 다음에 그 후원금도 500하고 쪼개기로 여러 명 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안동이 같이 갔잖아. 그리고 그게 정진상회하고 통화를 1년에 100년 몇 번 했어. 100년 몇 번. 정진상회가 이재명이잖아. 한 그렇지. 놈이잖아. 분신. 아, 범죄 공동체거든, 둘이. 그렇지. 이렇게 추궁들을 한다니까. 아하. 처음에. 그렇지. 김인섭이하고. 원래 김인섭이가 성남의 대부야. 이재명이가 성남에 굴러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걸 이렇게 정동영이라고 있잖아. 옛날 노인표만 네. 거기에 소개시켜주고 정진상이를 이재명 사무실 취직시켜준 게 김인섭이야. 김인섭이가 다 대구야. 대구 허가방 허가방 성남의 어른이라니까. 정동영이 친구예요. 이재명이를 입문시켜준 거야. 어휴. 이 관계부터 쫙 추궁이 들어가면 이재명은 이제 곤란하지. 제 말이 있으니 이게 들어가.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묻겠지. 네. 자꾸 이게 뭐 오늘도 그러잖아. 뭐 이게 국토부가 압박 때문에 올린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자 핑계 대잖아. 용도 변경 그거 국토부 압박이라는 거짓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러면 검사가 묻겠지. 아니 그렇다면 원래 정바울 씨가 사업한다고 두 단계 올려달라 했거든. 그거는 왜 계속 거부했어요? 그렇지. 아니 국토부에서 압박이 올려주라면 정바울 사장 두 단계 올려달라면 올려주면 되잖아. 계속 거절했잖아. 그러면서 이게 정바울 사장이 김인섭이를 영입하니까 갑자기 4단계 올려준 거 아니야. 4단계. 국토부에 4단계 올려다는 게 어딨냐고. 그러다가 성남시에서 국토부에 공문을 물어봤잖아. 아 이거 반드시 올려주고 따라야 됩니까?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아 그거 당신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렇게 적의 판단.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강제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럼요. 공문도 있고. 아, 정바울 사장이 혼자 그럼 사업할 때 올려줘야지. 왜 김인섭이 영입하니까 올려주느냐고. 그러니까. 김인섭이가. 네. 오죽하면 이게 재판에가 나중에 김인섭이가 계속 이게 그 200억 달라 그랬거든. 100억은 지꺼고, 100억은 다른 두 사람 그랬거든. 다른 두 사람인 뭐. 다른 두 사람이 누구냐고. 지금 두 사람은 뻔한 거 아니야. 그 정진상이하고 이재명 말고 누가 있냐고. 김인섭이가. 허가방. 아니, 그 두 사람이 뭐 또 유동규 거야?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려고 하면 안 되지. 네. 그걸 추궁한다니까. 그렇지. 4단계. 이게 선거법에도 가 있거든. 이러면 이게, 이거 도저히 못 빠지다가 왜 공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 아, 그리고 이재명이 이놈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박근혜가 무서워서 4단계 국토부 압박 때 올린다. 지가 언제 박근혜 대통령 겁냈냐고. 그렇게 너 쫄보 바보야?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올려달라, 국토부에서 올려달라고 올려줄 놈이냐고. 에이 말도 안 되네. 다 이게 김인섭이가 도와주고 뭐 일이 있으니까 그 위정 교사도 이때 해준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아마 이게 두 번째 물을 거예요. 4단계. 그다음에 야, 다 갈주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조심해야 돼. 그래야 최재순 부부장 검사가 깜빡한 것도 서정욱 변호사 방송 보고서 또 체크할 수 있으니까 다 알려줘야 돼요. 그건. 그다음에 수사니까. 그 중요한 게 이게 유동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왜 빠졌어요? 아.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왜냐면 이게 지금 대장동에서는 당국민의 최대 환수했다, 회수했다 하잖아. 뭐 5천억을 회수했다, 도계공이. 근데 이거는 원래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게 돼 있었거든. 그렇지. 예. 정바울 사장도 이거 혼자는 못 먹는다. 성남하고 좀 나눠먹어야 된다. 이랬다니까. 성남하고. 근데 다 물어. 너 3,200억 다 물어.
성남 도시에서 빠지라. 유동규 빠지라. 야. 이래버렸다니까. 야, 이것도 이거 성남 도경이 빠진 이유 이거 큽니다. 이것도 유동규 다 부럽거든. 간도 커 이놈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게 또 나오잖아. 임대주택. 처음에 이런 거는 임대주택을 지어야지. 아, 거기. 예.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명분이 되잖아. 공공부지니까. 퍼센테이지를 상당 부분 임대주택. 원래는 임대주택 다 지으려고 했죠. 근데 나중에 가니까 문고리만 10%만 임대주택하고 너 90% 일반 분야에 가무라. 이게 배임 아니냐고.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 R&D 센터하고 아파트가 있거든. 또 R&D 센터가 많으면 또 이게 돈이 안 되잖아. R&D 센터 비율을 계속 줄이다니까. 결국은 이게 아파트 60. R&D 센터 연구 개발 있잖아. 이거는 40으로 계속 줄인 거예요. 계속 요청해. 이런 수많은 배임이 놓은 거예요. 지금 배임 말고도 보세요. R&D 센터 줄인 거, 임대주택 비율 줄인 거, 도계공 빠진 거, 이것 말고 3,200억 배임이고, 거기에 200억 달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70억 받아갔잖아. 야, 오죽하면, 김인섭이가 아무 역할도 안 했으면 판사가 70억 주라고 재판에서 조정하겠냐고. 70억 주겠냐고. 그렇지. 70억이 작은 돈이냐고요. 에이. 이 보통 사람들이 뭐, 천억, 뭐, 1조 하니까. 평생 70억이 작은 돈이냐고. 70억이 안 돼가 지금. 근데 공짜로 김인섭을 주냐고. 몇 살인데, 내가. 이렇게. 평생 재산이지. 야 아마 이제 뭐, 조사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오늘, 어제도 이재명이가 뭐, 그럴리가지고 최악의 폭력은 국가폭력이고,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래. 야, 정재명. 막 검사 카르텔도 없지만 그래 100번 양보해서 검사 카르텔보다 너는 뭐야 너는 조폭 카르텔 아니야 너 KH그룹 배상윤 쌍방울의 김성태 네가 대통령 되면 10대 그룹이야 맞잖아 난 지금 그 말을 했으면 좋겠다 최재순 부부장 검사가 지금 한 말 있지 그래 조폭 저 찌짜맨이 앞에다 놓고 야 인마 지금 한 말 있잖아 지금 또 있어 네가 있잖아 너 이재명도 수행비서 수행비서가 분신이잖아 전부 조폭이야 백종선 백종선 너 조폭 아니야? 조폭이야 조폭 그 누구 형한테 이재선한 욕하고 이게 백종선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수행비서 누구야? 김진우 아니야 조폭 김진우 너 데리고 다니는 모든 수행비서가 조폭이고 너도 조폭 그 기업인이 다 조폭인데 그렇지 아니 최악의 조폭 카르텔이 있는데 지금 검사 카르텔이 요게 검사는 공익을 위해서 너 같은 게 범죄자 잡는 게 그게 검사 역할이야 야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앞에다 면전에다 대고 야, 그러고 이제 대갈 통 딱딱 때리면서 어제 뭐 강선우 국회의원 여자 있잖아 대신 읽은 거 보면 에이, 입장문 그거지, 아니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자기 이재명 죽이기 났을 때 그 제가 방송에 그랬지 야 이 수사가 너 언제 된 거야 너 이게 문재인 때 된 거야 이낙연 캠프에서 너 대장동 제보해서 그렇지. 정영아 회계사가 이낙연 캠프에 갖다 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너 수사 된 건데 지금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 너 수사 시작한 게 아니야. 아 문재인이 저 이재명 떨길라고 그랬나 보지. 그러니까 그때 다 된 거거든요. 이낙연하고. 문재인 위기였나 보지. 정권이 위기 처할 때마다. 지금 이게 윤석열 정권이 뭐 자기를 이게 이재명 죽이기 말도 안 되는 개발이고. 그다음에 또 더 황당한 게 자기는 이게 대장동을 탈탈 털는데 아무것도 놓은 게 없대. 그 제가 방송에 그랬지. 야 너 공소장 봐 대장동 위례 FC. 너 기소된 게 대장동의 배임이 4,895억이야. 4895 당근 위례 최대 금액 4,895억 배임으로 기소됐잖아 대장동 그다음에 너 진짜 중요한 게 대장동요 자료를 미리 다 줘가지고 미리 김만배 일당 내정했잖아 정보를 줘가지고 김만배 일당이 얻은 이익이 7,886억이야 거기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기소돼 있잖아 너 김만배 일당이 7,886억 그게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대장동 기소된 거예요. 야, 근데 서정욱도 대단하다. 끝단위까지 그때 다 외우냐. 제가 방송에서 계속 이재명 때리고. 이, 나는 못 외워. 또 이런 거 틀리면 제가 고소할 거야. 이런 거 틀리면 제가 고소한다니까. 야, 그 방송 오늘도 지금 끝나. 채널A가 연합뉴스 계속 나가니까. 아니, 그리고 너 위례에서도 233억. 그게 또 그것도 부패방지법이 이해충돌 방지 똑같은 법이에요. 정보를 줬잖아. 그 다음에 FC 133억 뇌물 받은 거 있잖아. 뭐가 틀어도 하나도 없어. 아이, 찌잼이. 말도 안 되는. 찢어버려야 돼, 찌잼이. 결국요,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백현동하고 위성,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때? 팔을 이제 확실하게 박았더라고, 검찰이. 팔을 안에 쌍방울로 소환한다. 아. 이미. 그거는 뭐, 그럼 날짜를 정해놓았다는 거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제 생각에는 이게 굳이 뭐 합치도 되지만 저번에 합치니까 너무 늦잖아. 안 합쳤으면 이게 성남 FC가 간단하거든. 그렇지. 그걸 여기 벌써 구속됐을 거야.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백현동하고 위정으로 이제 중앙지검에서 영장 치버려. 그래. 마음에 안 구속되면 좋고 구속 안 되면 쌍방울로 소환해갖다 수원에다가 또 영장 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로 합쳐. 그래. 방패도 못하게 두 번 세 번 영장 치면 되지. 그럼.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 그러니까. 굳이 저는. 이번에 백현동 회장으로 바로 영장 쳐라 말이야. 네. 17일 소환하면 20일 날이라도. 그 다음에 발부되면 이제 끝나고 구속했으니. 그렇지. 그 다음에 구속이 만에 하나 안 됐다. 그럼 또 쌍방울 있잖아, 2탄. 그럼. 그럼 쌍방울로 영장 또 치라, 이거지, 수월해. 그렇지. 그것도 확실하니까. 이렇게 되는 원칙대로 가라. 이번에. 8월 말 안에는, 8월 말 안에는 구속이네. 그럼요. 딱 봤을 때. 야, 제가 여기 진짜 1년 이상, 저도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가 마음고생 쫄아가지고 있겠지만, 저도 이게 빨리 안 잡히니. 아. 도와내던 지적이 빨리 차분해야 되는데, 저도 마음고생했지만. 아니, 이번에는. 온 국민이, 온 국민 좌파 놈들은 이재명이 감옥 갈까 마음 고생했겠지만, 우파 국민들은요, 네. 짜증나고 답답하고 속 터져가지고, 네. 스트레스로 이게 온 국민 환장하겠어. 네. 근데, 뭐, 이번에 백현도 확실하게, 네. 뭐 증거 다 놓았고요. 네. 그 다음에 위정교사도 다 놓았고, 그 다음에 쌍방울도 있고, 또 중요한 게 오늘 또 단독하는 거 같잖아. 네, 뭐야? 정자동. 네. 이게 제일 제가 제일 문제 많다. 5단계. 판교의 그 힐튼 호텔 있잖아. 힐튼 판교. 호텔. 아. 정자동이죠. 네. 이 수사가 마무리되고 이것도 이게 정진상 이재명 소환으로 간대. 여기 이제 핸드폰을 다 만드는데. 네. 야, 이게 핸드폰 개수가 오늘 이것도 방송에 그 정자동이 나오는데. 6~7개인가 뭐 핸드폰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도 이재명이 뭐였어? 자기처럼 깨끗한 정치인은 뭐 불체포도 그 필요 없다 했잖아. 야, 이재명, 니처럼 깨끗한 정치인이 왜 핸드폰을 몇 개씩 보는 몇 개씩 핸드폰 몇 개 들고 다니냐? 이재명 전화 이거 정자동입니다. 네? 요거만 여기 6개, 정지상 7개. 이놈들 핸드폰 이게 조폭이지 이게 조폭도 저렇게 많이는 안 가지고 회선도 달라. 회선도 이게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은 회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핸드폰을 6개, 7개, 이렇게 이게 바깥을 쓸 수 있는가. 이게 저는 뭐 회선도 막 3개, 2개, 계속 번호도 여러 개야. 지처럼 이게 깨끗한 정치인은, 야, 나처럼 깨끗한 사람 진짜 나 핸드폰 하나고, 핸드폰은 저는 비밀번호 없어. 집사람 보고 보라 그래. 제처럼 깨끗한 사람 핸드폰이 하나만 있으면 돼. 난 내 번호로 평생을 안 바꿨어. 평생 번호로. 그러니까요. 한 번호로. 그러니까. 자기는 번호 두세 개를 써 핸드폰 6~7개를 썼잖아. 개통한 일에 한 번도 몇십 년 동안 그 번호다. 야, 거기에 정자동의 안태준, 황승택. 예. 그 다음에 그 외국인을 꾸민 남영자. 뭐 지금 다 조사한 데 끝나버리지. 공무원까지. 이게 5단계. 완전히 너비 있잖아. 유원지. 예. 자연 녹지를 상업시설 호텔로 바꿔버리지. 야. 이제 백현동은 4단계. 이제 뭐, 너 줄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재명, 너 뭐 평생 절대 못 벗어난다. 아. 그럼 제가 문영왕릉처럼 처음 파는 수소라 했잖아. 그렇지. 그럼 뭐, 도굴이 안 됐잖아. 앞으로 이게 보물 정거리가 없어도 되는 보물이야. 봅니다. 어. 앞으로 이게 이제 뭐, 도갈든지 끝났다. 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도갈든지 8월 안에는 구속입니다. 아, 이제 지재명은 그냥 갑니다. 아유, 전, 만약에 내가 검사라면, 어이, 지재명.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시작하면 이거 걸리나 법에 어떻게 돼? 그럼 싸대기 때리면 안 돼요. 안 돼? 예.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안 됩니다. 아, 폭력 안 해? 네. 난 싸대기부터 때리고 시작. 아, 나 서정 변호사였습니다.